요새 꿀벌 양봉 다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도 이제 뭐 양봉을 조그맣게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응애 관련돼서만 지금 한 4년, 3년, 4년째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응애 쪽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좀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일단 응애에 관련돼서 저희 간단하게 이제 영상, 교육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려오겠습니다. 양봉을 하다 보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하게 되죠. 그중 하나를 꼽자면 꿀벌이 기생의 사람은 의외를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질을 써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고 연세에선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신비 이행궁에 보통 로통에 기생하는 의미에는 꿀벌궁에, 가시궁에, 김문의 등이 있습니다. 김문의는 꿀벌의 가슴에 기운을 서식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배우되지는 않고요. 꿀벌 체내에 서식해서 다른 의미 대비 가능이 많이 번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고치를 하는 의미는 꿀벌의 가시의미입니다. 꿀벌의 의미는 보통 암컷은 길이 1.3mm, 혹 1.5mm 넓은 타원형 모양의 가시도 있고 적갈색이 있고요. 수컷은 암컷보다 작고 구원 모양이며 흑갈색이 있습니다. 중국 가시형에는 암컷 꿀벌 외에랑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꿀벌 외에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암수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꿀벌의 성체나 유충에 기생하여 생활하고요. 응애는 꿀벌의 몸에 달라붙어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왔었지만 최근 체액이 아닌 지방체를 빨아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지방체가 소재로 먹히니 꿀벌은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자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등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응애의 더 부러운 점은 따로 있는데요. 응애가 숙주자로부터 보통 열고 진입하여 보통 열에서 번식하고 꿀벌 유충에 기생하면 유충이 성공이 되지 못하거나 된다하더라도 약하고 불안전한 개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 응애가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여러개만의 병에 걸려 기형 손체가 되거나 급성 만의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애벌레들이 정상적인 손체가 되지 못하니 보통이 점점 많이 나는 거죠. 응애는 꿀벌간의 접촉이나 꿀벌을 안고 간 꽃에 나가 다른 꿀벌에 접촉한 등의 감염 경로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결핍에까지 응애에 감염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치병인 진단 방법과 방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진단 방법으로는 유방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방을 펼치고 유충, 거북이 등에 응애가 붙어있는지 직접 관찰하거나 흰색 시트지에 붉은 가루를 깔고 시간이 지나면 시트지에 응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응애가 확인되면 모든 결핍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방제는 보통 클로바리 네이트 약자를 사용하시거나 경산, 옥살산, 태물 등 천연 물질을 사용합니다. 각자 전략점이 다르고 방제 처리 방법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편은 이렇게 양봉업의 책에서 응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폐암이 강하고 본인의 신경적인 만큼 자진 점검과 적극적인 대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눈의 방지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피라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오포스의 비피라이입니다. 꿀벌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기생벌레의 종류. 지난번 영상에서 꿀벌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많은 양식농가분들이 이 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응애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꿀벌의 영원한 적 등의 2편, 방지에 대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응애 방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학 약자를 이용하는 방법, 천연 물질 약자를 이용하는 방법, 숙발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화학 약자부터 알아볼까요? 화학약제는 대표적으로 크레스로이부페인, 플루바린이코, 아미트라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제는 흡입, 섭취, 피부 접촉 등으로 체내에 흡입되어 신경 독성을 일으켜 눈을 죽이는 작은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PS 올리브라 세팅제는 작용 이전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항암약제의 방제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은 대부분 스트립제의 형식입니다. 이 스트립제를 보통 입구에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한 사용 방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한데 효과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매력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우려가 약제에 적응하여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클로바린 오이트계의 내성이 가시는 이유는 아미프라계의 내성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등 내성이 호환되기 때문에 화학약제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해도 장기 사용 시에 우려 방제 효과 전환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월든 전후인 가을과 봄철에 사용합니다. 처음 미끄럭한 안전은 보통 사용 조건이 까다롭고 서로 방식도 여러 가지라 사용자의 경우 성향도에 따라 가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공식 간의 효과 연구 결과 사용 방법 등의 검증이 유익한 문제점이 있죠. 또 흠은 흠증 처리 방식이 많아 인체에 노출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위험성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며 약제 내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건 방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장, 개인산, 흰물 등을 사용합니다. 목사장은 십자가와 식물에서 추출한 산이고 흰 가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목살산과 물과 설탕을 혼합해 흘린 처리로 사용하거나 목살산과 물을 혼합해 분무 처리로 사용하거나 목살산을 흥중, 흥연 처리하고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흥연 처리하고 흥중, 흥연 처리로 많이 선택하십니다. 주의하실 정보는 공개된 애벌레장 안에 있는 우매는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꿀벌의 애벌레와 분데기가 없을 때 사용하셔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강한 산이기 때문에 고농도로 처리하거나 동일한 꿀벌에 두 번 이상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갱산은 시중의 80%로 희석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논의 방제 처리할 땐 안전을 위해 보통 60% 이하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갱산은 대부분 회대에 적셔 교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교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온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25도 이상에서 독특한 기화를 하는 성질이 있어 온도에 따라 방제 시간대가 달라지며 15에서 25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 벌통 크기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고 벌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는 점, 개미산 설치 소문에 개방해야 하는 점 등 세부 조건이 많아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약제입니다. 가열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오늘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티놀은 천연 약제 중에 목살산, 개미산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약제입니다. 티놀은 티미안 오일의 주성분으로서 오늘 방제로 사용되는 건 합성 티놀입니다. 옥사산 개미산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며 보통 흥연, 흥중 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 노출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보통 의료에서 나는 제품이 출시되는데요. 구체 형태와 재활 형태의 제품이 주로 이루어서 사용이 간단한 제품은 없고 방제 효과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흥분성으로 방제의 약제는 15도 이상 40도 이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벌의 향이 강해 도공 문제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런 천연 약재보다 가격이 비싸서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티벌 원료의 국내 제품이 점차 출시됨에 따라 사용 문화가 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 부활에는 생태적 방제로 수발감을 이용하여 수발감 공해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공해는 유발감에 비해 수발감의 크게 선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수발감의 집을 유도한 뒤 공해가 수발감에 번식하면 수발감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완전한 신환경 방법이고 방법도 어렵지 않지만 공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며 공해가 활발하게 번식하면 4월에서 9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분들이 월동 전후에 있는 약자 처리를 하시고 이 시기에는 수발감 유인 방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벌 응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차하면 형성되는 꿀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응애, 꿀벌 방제와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양봉 농가가 우리 국가로부터 한숨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이어코스의 비에피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처럼 이제 응애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여갖고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여지지는 않아서. 네. 일단 응애 다들 이제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제 바로와 응애 같은 경우는 좀 알이 커서 다들 이제 소비장들 보시면은 다들 자주 보이시잖아요. 네, 이제 근데 가시응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시응애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응애가 일단 생기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다른 질병들을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이제 뭐 노제마나 석고나 뭐 바이러스병들이나 이제 응애가 이제 다들 갖고 오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애 방제를 다들 잘 해주셔야지 이제 건강한 꿀벌들을 키우실 수 있고요. 이제 키우실 때 지금 이제 월동하시면서 방제 한 번씩 다 하실 텐데 이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하세요. 지금 처음 방제를 잘 하시게 되시면은 그 뒤에 방제가 점점 편해지시는 거고요. 지금 놓치시면은 나중에 이제 꿀 따시고 그 이후에 방제하신다고 그때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꿀벌 같은 경우는 감염되면은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집니다. 감염이 되면은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날개마리가 생기죠. 벌들이, 기는 벌들이 바로 육안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병들이 생기고요. 아니면은 유충이 잘 자라질 못해요. 통충이 딱 됐는데 유봉에서 이제 벌들이 굉장히 나약해진 상태로 자라있기 때문에 이제 봉근 상태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체밀도 약해지고 체밀도 적고 봉근도 약해지고 다 그런 이제 경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꿀벌 응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이제 사진상 보시면은 제가 가시응애를 확대해서 찍어놨거든요. 사진을. 이제 가시응애 같은 경우는 좁쌀보다 더 작아서 이제 현미경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돋보기도 좋은 거 보시면 이제 보이시긴 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방제 약을 쓰시고 나서 방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뭐 밑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시트지를 깔아놓고 현미경이나 이제 그런 걸로 관찰을 하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방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농가에서 이제 그런 거를 가져다 구비를 해놓으시고 보시기에는 어려운 게 있죠. 응애의 생활사를 보시면은 이제 성충까지 발육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이제 봉계하고 저희가 보통 응애가 들어가 발생하는 게 유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알을 까고 봉계하고 거기서 유충이랑 응애가 같이 자라서 나오면 이제 성충에 붙어 있는 응애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응애들도 있는데 보통 방제 기간은 보통 한 2주를 최소한 2주는 해주셔야 되세요. 이제 봉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약을 치셔도 약을 효과를 못 보세요. 어떤 약을 치시더라도 지금 나온 약재로는 효과를 보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봉계가 되기 전이나 봉계가 된 후에 그 약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약표를 보시려면은 2주간은 약을 쳐주셔야지 뚜렷한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충방에서 저희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꿀벌에 애벌레에 흡착하거나 성충에 흡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체를 흡수를 하고 있고요. 암컷의 산란 주기는 30시간, 하루 좀 넘게 해서 계속 알을 낳아요. 한 번 낳을 때 보통 한 3, 4개씩 낳고 있거든요. 하루에 3, 4개의 알을 계속 꾸준히 낳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방제하는 방법. 이제 저희 주로 많이 쓰시는 화학약품, 이제 플루바리네이트나 아미트라제나 유기인계나 뭐 이런 약제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약제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제일 좋은 점은 빠르고 효과가 좋죠. 이거보다 좋을 순 없어요. 편해요. 갖다가 넣기만 하면 돼.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딱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단점은 저항성이 발생하거나 잘못 쓰면 잔류가 생겨서 꿀 품질이 저하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화학적 방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기와 용량. 이 부분만 주의해서 쓰시면 그 어느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편하시니까요. 다들
힘들게 하시는 거는 다들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가서 그거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친환경적 방제로는 이제 이것도 화학약제만큼 방제는 굉장히 잘 돼요. 저희 제일 많이 쓰는 게 개미산 옥살산. 아까 영상에서 소개드린 티몰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네,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가격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로 방제를 한다 그러면은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개미산과 옥살산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이제 단점으로 이제 공식적 검증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효과가 가변적이다, 안정성 자료가 없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 개미산을 써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는데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요. 이게 점막이나 안구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희석하실 때 그 나오는 유해 가스들이 몸에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마스크나 장갑을 꼭 쓰시고 그렇게 써주셔야 되세요. 그냥 솔직히 그냥 닿으면은 닿네? 솔직히 뭐 피부가 까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냅두면은 제가 한번 그랬다가 피부가 한번 다 벗겨졌었어요. 오른쪽 팔이. 그러니까 꼭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옥살산. 이제 뭐 가스 이거 훈연해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있으시긴 한데 편하지도 않고 이제 넣어가지고 배터리 넣어서 이제 가스 나오면 방제는 진짜 좋아요. 여기 이제 귀찮죠. 가갖고 하나씩 다 이제 넣어가지고 해보려면 이제 편한 거는 이제 옥살산을 흘림 처리하는 건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것도 개미산 못지않게 효과는 좋아요. 희석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물에다가 어느 정도 딱 용이 써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딱 쳐보시면 이만큼 넣으시고 물에 녹여서 설탕물에 녹여서 쓰세요. 효과는 진짜 좋아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 방제로는 이제 숯벌방을 이제 설치를 해서 숯벌을 키우시면은 숯벌이 일벌에 비해서 응애의 유인도가 10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숯벌방에서도 이제 응애가 잘 꼬이고 나중에 숯벌방이 딱 공개를 끝냈다 그러면 꺼내서 제거해버리시면 되니까 편하죠. 네, 이거는 완전 방제는 다 안 된다는 거. 네. 이제 제가 이제 실험했을 때 이제 유인되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응애랑 이제 개미산 방제 예전에 했던 거 사진을 좀 첨부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제가 숯벌방을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놓았어요. 놔가지고 응애가 얼마나 많이 가나 일벌방에 비해서 유인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까보면 다 응애가 있어요. 숯벌방은 한두 개 빼고는 다 응애가 있어요. 안 생기진 않아요. 일벌방에 비해서 숯벌방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숯벌방을 나중에 이제 한 5월쯤 지나면 이제 꿀 하시기 시작할 때 조금만 만들어 두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것만 잘라내면은 저기 계속 숯벌방만 그때부터 짓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태적 방제 하시면서 화학적 방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 시간이 그렇게 제가 길게 잡지는 않았어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 쪽도 저희까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 화학적 관계에서 네. 신경독성 유발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신경독성 유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플루바리네이트나 아미트라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이제 플루바리네이트나 아미트라제 지금 질문 주신 게 신경독성에서 플루바리네이트나 아미트라제가 어떤 이제 처리 방법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보통 제품으로 나오는 거 스트립제가 많죠. 플루바리네이트나 아미트라제나 보통 스트립제를 많이 쓰고요. 분무하는 형식으로 아미트라제가 나와요. 이제 분무하시는 형식으로 쓰시게 되시면은 이제 아미트라제는 그렇게 제가 제품명을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통 6호 쓰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로 쓰시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언급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그거를 지금 거기에 꽂는 게 좋다고 한다. 아,
소문에도 넣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쉽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위에 얹어놓으면 제일 쉬운데, 어떻게 효과가 있냐. 이제 사용 방법이 효과가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소문을 저희가 보통 여름에 덥다고 다 여시잖아요. 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그렇게 다 안 열어도 되거든요. 보통 한 칸 반 정도, 두 칸. 진짜 뜨거운 날은 그때 그 정도만 열어도 애들이 알아서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놔주시는 게,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경독성이라고 그러는 게 벌들이 묻혀가면서 응애가 이제 묻어서 얘네가 이제 신경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접촉독을 이제 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 보통 응애가 내건벌들한테는 잘 안 붙어요. 외역붕들한테 많이 붙지. 외역붕들 다 보시면은 나와 있는 벌들한테 붙어있지, 안에 있는 벌한테도 응애를 죽으라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외역봉들을 응애를 방지한다라고 그러면 다 소문에 넣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뭐 소비 사이에, 소초 사이에 이제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방법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지한다고 써봤을 때 네, 소문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사용 설명서 보면 하는데 대각선으로 이제 그 포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일주일 후에 또 리뷰가 들어오죠. 네. 그 소문이 제일 잘 듣는 것들은 소문에 넣었다가 앞뒤 바깥에 입에 네. 설명을 해야 될 게 이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거 이게 대각선으로 넣으라는 게 이렇게 저희가 소문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직진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벌들이 이렇게만 들어가진 않잖아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넣으라는 거는 애들이 많이 묻으라고 좀 더 많은 벌들이 이걸 묻혀서 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업체 측에 문의를 해주셔야지. 도당 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도당 되게 이제 그 컨트라고 사용 설명입니다. 네. 네, 사용하실 때 대각선으로 넣으시고 뭐 일주일 뒤에 뒤집어주라 그러는데 요새 나오는 게 작년에 응애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두 장씩 꼽아놓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한번 처리할 때마다 두 개씩 꼽아놓고 2주 딱 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쓰시다 보니까 얘네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제품만 2주를 연속으로 쓰시진 말고요. 일주일은 이거 썼으면은 일주일은 딴 거를 써주세요. 개미산을 써든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을 쓰든 써주셔야지 이것만 계속 쓴다 그러면은 이것만 계속 내성이 생겨서 그냥 안 죽어요. 그러면 방제가 안 되시거든요. 예, 교차로 계속 써주셔야지 얘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차로 써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 병에하고 그 네. 우화하고 난 뒤에 수명이 되는데 우화하고 난 뒤에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 이제 건강하게 애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계속 가거든요. 이제 응애 꿀벌응애 같은 경우는 3일에서 4일 바로와 응애 그다음에 가시응애는 그거보다 하루 정도 짧아요. 보통 생활사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 생활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도 이제 감을 못 잡으시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걸 잡는 거는 이제 솔직히 나와 있으면은 금방금방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안에 애들은. 근데 이제 소방 안에 있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수명이 힘들 때가 많나 봐요. 네, 수명은 되게 짧습니다. 그것들은 동절기 때 동절기 때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추워 죽겠는데. 이거 열어가지고 다 약제 치시면은 벌들도 힘들어요. 얘네가 그때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제가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겨울에 약을 치면은 벌들이 다 많이 그 붕괴된다 그랬죠. 다 주저앉아갖고 일단 다음날에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날 따뜻한 날 열어보면은 벌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 그런 약을 못 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왕이 산란을 그때도 조금씩은 해요. 조금씩은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응애가. 한번 아까 말씀 영상도 그렇고 제가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알을 낳을 때 소방 하나에서 네 마리씩, 세네 마리씩 나와요. 소초 하나에 들어있는 꿀벌이 만약에 거기 산란을 까닥한다 그러면 한 면에 3,000마리가 나와요. 3,4,000마리가. 거기에 10분의 1씩만 한다 그래도 300마리인데, 거기에 4배 치면은 응애가 1,200마리가 나온 거죠. 한 장당. 아무리 방제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깨끗, 내 벌은 깨끗해. 내 벌은 응애가 없어. 그래도 조금씩은 있는데 안 보이시는 것 뿐이지. 만약에 방제를 겨울에는 하시기 힘드니까 다들. 벌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얘네도 이제 월동 나면서 이제 체력을 보존해야 되니까 하시는 게 봄벌 깨우고 나서 방제하시는 게, 그래서 다 봄벌 깨우고 방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하시기 전에 할 때 그때 잘 해주시고 봄벌 깨우시고 나서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겨울철에는 일단 필수적으로 다들 음무적이야 하고 다 치세요. 약을 다 치세요. 안 치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치세요. 분벌 깨울 때 안 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난 겨울에 했어. 없을 거야. 겨울에 하셨다 그래도 아무리 잘하셔도 봄에 생겨요. 봄이 제일 많이 생겨요. 제일 잘 쳐주셔야 되는 게 이제 겨울도 중요하죠. 얘네가 월동을 날려면은. 이제 그 한 해의 농사를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선 봄에 방제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가장 좋습니다. 네. 월동에 들어서 손정은 낫죠. 약대가 안 된다 가는데, 유튜브를 봐서 한번 보시는 것이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옥탈산으로 해가지고, 네. 손정을 했는데, 안 들으신다고요? 약하라고. 아, 네네. 겨울에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완벽하게 방제는 힘들단 거죠. 겨울 때를 방제하는 것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 그거 알치라는 걸 띄가지고 털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생명력을 보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어제 덥기 때문에 띄워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근데 겨울에 안 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세계는 옥탈산하고 저기 마본지에 번역을 지켜가지고 네.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옥탈산을 이제 훈중을 하시는 거는 효과는 동일하세요. 태우시는 거라서 이제. 근데 이게 훈중을 하면은 안 좋으신 거는 항상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방금이야. 예.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태워서 쓰시는 것도 이제 효과는 똑같이 나오세요. 네. 어느 정도 양을 조절을 해주시는 것 뿐이지, 효과는 또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당시 이제 그, 산란 육충 소비가 없을 때 방지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산란이 없을 때 제일 좋죠. 네. 산란이 없다는 얘기는 기온이 낮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기온이 낮을 때는 약해가 좀 갈 수 있다 했으니까 그 기준점은 몇 도 정도, 외부 온도는 몇 도 정도? 이 외부 온도를 제가 몇 도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서는 똑같이 10도라고, 성주에서는 10도, 저기 위에 옥천 같은 데 올라갔을 때까지 해서 10도, 똑같은 10도인데, 여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체감 온도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도를 몇 도라고 딱 설정을 못 드려요. 이게 지역마다 그런 게 너무 달라서. 이거는 저도 딱, 콕 집어서 이거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날씨면 될 것 같아라는 게 있는 거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2도, 13도 밖에 온도가 비수상 그 정도 됐을 때까지는 이제 하는데 산란이 제일 안 가는 시기는 이제 온도가 몇 도라 그래요? 15도? 이제 원래 여왕벌들이 산란을 저조하게 생각하는 그 온도가 생육 온도가 15도쯤 되면은 얘네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적당히 이제 천천히 해야겠다. 그 시기가 14도에서 17도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문헌에.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밖에서 뉴스에 보시면은 보통 14도, 17도 된다 그러면은 11월 월동 들어갈 때 그때인 거예요. 이제 그거는 과학적인 문헌인 거고 저희가 나와서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14도, 17도 나오면은 춥죠. 벌들은 더 춥다고 느끼죠. 얘네가 보통 생육하는 온도가 30도 후반, 40도 이렇게 안에서 그 정도에서 크는데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살던 애들이 이제 그 날씨가 되면 더 춥다고 느끼니까 저희가 이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좀 따뜻하다? 아니면 뭐 좀 쌀쌀하다? 그때 시기가 이제 방지하기엔 최고의 조건인 거죠. 제가 그래서 온도를 딱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약재 저항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저항성이 한 80, 90% 정도 없어지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전문 분야가 아니다. 예. 일단 저항성 관련 계통이라 그러면은 자, 일단 농약 전공이라서 농약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한 사이클이라 그래갖고 1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쪽 지역은 저항성이 없는데 이쪽 지역은 저항성이 생겼어요. 반대로 다음 연도에 똑같이 약을 똑같이 쳤는데 여기는 저항성이 생겼는데 여기는 저항성이 없어졌대요. 이거는 품종마다 다르고 보통 벌을 어디서 받아오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보통 내 벌을 다 열심히 키워갖고 다 키우시는 분들이 솔직히 여기서 내 벌만 쭉 키워가지고 벌 분양 안 받고 키워보셨다 그러신 분들은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내 벌만 다 키웠다. 분양 한 번도 안 받았다. 네, 힘들어요.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벌을 갖고 왔는데 이 벌에서 저항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얘네가 점점 커가고 얘를 이제 왕대 생겨서 넘기면은 얘네가 저항성이 그 해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해에는 안 생기겠죠. 무조건적으로 저항성이 1년, 2년 뭐 간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은 이 약을 계속 썼는데 약이 안 들면 솔직히 다른 약을 써버리세요. 이 약 쓰다가 안 들, 보통 한 번, 한두 번 쳤는데 계속 안 좋아. 벌들이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딴 약도 써보세요. 그러면 이 약 썼을 때 이건 효과가 좋아. 그럼 이 약을 지금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올해가 지나갔어요. 애들도 다 생애가 바뀌겠죠. 이 벌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도 이 식물이 계속 올해 만약에 단연작이 아니다. 1년 딱 수확하고 끝내는 거예요. 1년 딱 베고 끝냈어요. 그럼 여기서 내년에 갔다 그러면은 내년에 다른 모종을 심겠죠. 그럼 얘는 저항성이 없는 거예요. 벌도 똑같아요. 생애가 끝났어요.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다시 이제 새로 태어나고 얘네가 자라면서 물론 약간의 저항성은 같겠죠. 근데 기존에 살던 애들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과는 잘 듣겠죠. 여기서는 안 들었지만 새로 태어난 애들은 그 약에 대해서 저항성이 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저항성이 언제 딱 끝나요?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 저항성에 대해서. 네. 1세대는 저항성이 좀 뭐 알키고 2세대, 3세대, 뭐 10세대 들어가면은 저항성이 그만큼 안 치시면은 낮아지겠죠. 네. 근데 계속 치시면은 계속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고집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한 약재만. 약을 하나 치시면은 보통 다른 약재들도 있는데 제가 보통 저는 이제 방지할 때 저희 쪽은 이제
친환경 방제를 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재 방제도 무조건 편하니까 쓰긴 하는데 약재를 무조건적으로 계속 치진 않아요. 보통 교차로 했을 때 이거 해보고 저거 이제 교차로 썼을 때가 가장 방제율이 제일 높거든요. 이거 하나만 딱 쓴다 그러면은 방제율이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실 거예요. 응애를 방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재를 써주시고 교차적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혼합해서 쓰시진 말고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감을 해주신.